저희요. 치킨 먹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. 딱 좋은 날. 정말 딱 좋은 날이었어요. 개천 옆으로. 저렇게 예쁘다고요? 네.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뭐 바베큐 구이라도 밖에서 야외에서. 아. 네. 어때요? 그 비슷한 음식입니다. 어, 그래요? 네. 벌써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, 뭔가? 제가 또 그 멍멍이 코거든요. 오늘 우리 엄마 무슨 반찬 했는지 이런 거 다 아는데. 아. 뭘 굽는 것 같으세요, 지금? 고기인데. 네. 아이, 적혀 있잖아, 저기에. 오! 이야, 이거 색깔 봐. 난 저걸 꼭 치즈 같아. 진짜예요. 진짜요? 진짜 불이라니까. 그러니까요. 아, 저 뒤에 불이 CG가 아니라고요? 와. 오. BTS한테 사주고 싶네. 솔직히. 진짜야. 안 마실 수가 없어. 멋있다. 진짜 냄새가. 일단 지금 들어온 순간 네. 여기 뭐 장작 냄새 그 불피운 냄새 그냥. 모든 벌써. 기운이 네. 장작의 기운이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. 좀 얼굴이 그을러진 것 같아. 네. 뭐 그거를 먹어봐야죠. 당연히 네. 여기는 뭐 일단 삼겹살을 먼저 드셔야죠. 네. 네. 그러면 시켜볼까요? 네. 여기 주문요. 아 이거 저기 그거 하셨던. 야 메뉴가 진짜 많다. 얘가 어, 닭껍질 튀김 좋죠. 요즘 장안의 화제인 네. 닭껍질 튀김. 닭똥집 튀김도 있어. 튀김, 껍질은 복, 튀기고, 그, 똥집은 볶고. 볶고, 네. 좋아요. 그리고 장작 네. 한 마디. 네. 네 지금 호미가 선생님이라고. 뭐야, 사람 저런 걸 왜 먹나 싶은 것 같아. 어, 방금 전에 선생님 이렇게 턱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는데. 아, 보세요, 찹쌀에 마늘에 와 적당한 양을 딱딱 넣어가지고 이거 지금 삼계탕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정말 구운 삼계탕이에요. 구운 삼계탕 와 저렇게 해서 네. 굽는 거예요? 얼마나 예쁘게 모양을 내서 뭐, 저 상태로 네. 삶는 게 아니라 구우는 거예요. 네. 와 정말 대단하다. 저 장작에다 기름 쏙 빼가지고 저는 선생님 껍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, 용 박사님. 어떻게 먹어요, 저거. 저 흰다를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. 근데 정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굽는데 기름이 이렇게 그 이 껍질 사이에 있는 나쁜 기름들이 떨어지는 게 그렇겠네요. 보입니다. 보세요. 아, 저거는 모세 기적이 아니라 정말 치느님의 기적이에요. 아, 맛있겠다. That I care a bit too much. 다소곳하죠? 너무 다소곳하다. 아니, 저런 버르장을 팔짱 끼고 있네. 어? 발짱 없나? 김종욱 씨 꼬우셨어. 너무 얌전하게, 너무 얌전하게 했어. 미안해. 미안해. 야, 어떻게. 야, 어,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야 되죠? 이렇게, 아, 잔이 나긴 한데. 이렇게. 아이. 네. 이렇게. 아이. 그래서 마음이 밥이 있어. 네, 네. 이 밥이 또 어, 이거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가액에서 나오는 모든 풍미를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네. 닭기름하고 찹쌀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근데...